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곤약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와 칼로리, 영양 성분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으로 곤약 떡볶이 100g 바로 요 상품을 이용했는데요. 곤약을 떡볶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G마켓에서 저는 구입을 했고요. 물론 식감이 쌀떡볶이처럼 그렇게 쫀득쫀득한 맛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정말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그냥 한번 정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 삶은 것으로 120g 필요하겠고요. 야채로 양배추, 당근, 양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볶을 때 필요한 현미유 10g. 나머지 이 빨간색 부분은 양념장, 소스가 되겠는데요. 고추장 9g, 고춧가루 4g, 토마토 소스 18g, 진간장 5g, 참기름 5g, 알로스 15g, 에리스리톨 6g, 청주 12g, 마늘 6g, 소금 1g, 그리고 후추 소량 넣어주셔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150g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통깨, 마지막에 뿌려줄 통깨 1g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탄수화물 총 함량은 16.6g 정도 되고요. 단백질 27.7g, 지방은 60.1g으로 총 칼로리는 717.8칼로리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칼로리는 9.2%, 단백질 15.5%, 지방이 75.3%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재료는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우리 당근은 반달썽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파는 채 썰어 주시고, 양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약은 찬물에 여러 번 헹군 다음에 식초물에 담갔다가 건져 주시고요. 이 돼지고기 삼겹살은 끓는 물에 한번 제가 데쳐 놨습니다. 그래서 한반 정도 익은 상태고요. 소스도 양념장도 다 섞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식용유 그리고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을 켜고 팬을 달궈 주시고요. 팬이 다 달궈졌으면 이 기름을 두르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근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양파 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또 넣어주세요. 돼지고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때 볶을 때 야채를 다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물을 넣고 끓이면서 더 익혀질 거기 때문에 한반 정도 볶으면서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약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넣고 끓여줄 거예요. 센 불로 불을 올려주시고 이제 끓으면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끓으면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국물이 이제 졸아들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불에서 한 5분 정도 끓여줘서 국물이 많이 졸아졌죠? 걸쭉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불 끄시고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릇에 담은 다음에 위에 이제 통깨를 뿌려서 완성을 했고요. 저는 집에 파가 없어서 파를 못 넣었는데 집에 파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불 끄기 바로 직전에 대파 좀 넣으시면 파란색이 들어가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